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택배로 주문했던 물건을 하나 받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안테나예요. 이게 10dBi짜리 안테나인데 이거는 가격이 좀센 편입니다. 국내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 안테나고, 이것도 한 18,000원 정도 하는 TBS 5dBi짜리 패치 안테나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런 조합 혹은 요런 조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글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켰는데 패시악 V3고요. 예, V3입니다. 도미네이터 V3에 트루디, 예, 퓨리어스 트루디 다이버시티 3.5를 샀어요. 3.6으로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죠. 보통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씁니다. DBI 값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파 이득이라고 하는데, 뭐 깊이 들어가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예, 안테나 수신율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다이버시티 안테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 레인지 쪽에 들어오면 이 레인지가 이제 한 150도에서 요거는 요런 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커버리지가 한 요렇게 해갖고서 170도 160도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신을 하면 이쪽에서 수신을 하다가 잘안 되면 이쪽 안테나로 받고, 이쪽에서 수신하는 감도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받고, 이렇게 전파에서 그 수신 감도를 RSSI 값이라고 하는데, 그 RSSI 값을 얘가 체크를 해가지고 특정한 그제 주파수 프리퀀시에 그걸 체크를 해서 얘가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전환시켜 주는 걸 그걸 다이버시티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다이버시티 타입의 수신기는 여기서 안테나를 두 가지를 쓰면 그런 점들이 좋은데, 얘도 그렇고 이제 좀 뚝뚝 끊기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수신기 영상 수신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상 통신 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TBS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TBS 수신기 영상 통신기에서 가장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끊기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출력의 영상 통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테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안테나를 선택을 해서 바꿔서 이제 영상에 좀더잘 나오고 끊기지 않고 잘 나오고 자파에 강한 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드론을 날리시는 레이싱 하시는 분의 안테나를 한번 써보고 확 홀딱 반해서 이걸 샀습니다. 무지막지하죠? 예. 이걸 샀습니다. 미코 엑스칼리버라는 스워드 오브 킹, 뭐, 이렇게 막 써있는데, 이 안테나는 15dBi 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게인 값이라 그래갖고, 안테나에서 실제로 뭐, 받는 그 전파 이득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안테나 게인 값이 10,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dBi라고 하는 게 안테나 게인 값이고요. 그게 17, 15.717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수신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짜리, 10짜리, 15짜리. 당연히 이게 수신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면적은 좀 넓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보면 얘가 거의 20cm 가까이 돼요. 예, 이게 지금 15짜리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못 잽니다, 얘로. 예, 못 재요. 15짜리인데 못 재요. 거의 20cm가 가까이 되고 폭도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cm 좀 되네요. 4cm 정도 됩니다. 예, 폭도 4cm 정도 되고 두께도, 예, 됩니다. 근데 이 안테나를 보면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지? 예, 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심판이 여기 중간에 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수심판이 있습니다. 얘가 실제 수심판이에요. 수심판이 그 패치형으로 돼 가지고 이쪽에서 반사를 시켜갖고 살짝 보이시나요? 반사된 모습이? 예, 네, 살짝 반사된 모습이 여기 보면은 은색처럼 이렇게 반사된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뒷면에서 커버를 해주고 앞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렇게 타고 나와서 이게 연결을 해서 쓰게 됩니다. 써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수신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비행을 할때이 300m 안쪽에서 이거를 이 안테나를 그 써서 날리면 끊김이나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네. 요새 무슨 이유인지 영상 끊김이 되게 심하고 노이즈가 좀 심해서 고민했는데 이걸 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요거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달아서 쓸 생각입니다. 인터넷으로 그 알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아, 예. 헐크가 엑스칼리버를 들었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신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틀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앞쪽에 전면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뒤쪽에서 이제는 나머지 영역은 얘가 커버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더큰 걸로 바꿀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 엑스칼리버 신형 안테나를 신형은 아니에요. 이게 나온 지좀 됐으니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검색하실 분들은 요거 검색하시면은 예, 쉽게 검색하셔서 알리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얘 가격의 반값, 개인 값은 훨씬 높습니다. 예, 뭐 방패로 써도 되고요. 그 위수사시에는 예, 방패로 쓰셔도 되고 농담입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막 이거 좋다고 막 추천해드리고 영상에서 그런 적 별로 없는데 얘는 한 번쯤은 써보시길 권합니다. 미국에서 좀 유명하다는 안테나들 수신율은 충분히 커버하는 것 같아요. 이좀 크다는 거 빼고는 그 정도 외국에서 좀 유명하다는 안테나들 정도의 수신 커버리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효율도 괜찮고 가격도 착합니다. 저 3만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예,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엑스칼리버입니다. 고맙습니다.